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오늘은 전자보호와 관련해서 테스트를 하나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시는 여기 있는 이 전자보호는 SMPS 설계 과정에서 다루는 전자보호이고요.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지막 회차에 참여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고 오시면은 수업 때좀더 편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함께 이런 전원장치랑 부하 테스트를 할때뭐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것들, 계측기를 다루는 방법이나 뭐 전압 측정 이런 부분을 한번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채널 전자부하예요. 보시면은 유닛 1, 2, 3, 4, 5가 있는데 이 안에 총 5개의 세트 부하가 들어가 있고 각각 모듈별로 테스트를 할수 있는 부하입니다. 어떤 전자부하를 보면은 이런 게한 채널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한 채널이 뭐 300와트, 1kW 이렇게 큰 전력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측기가 있고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채널이 여러 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의 전원장치를 한 번에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거를 병렬로 써서 마찬가지로 한 채널의 전자부하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150와트가 한개 모듈 총 750와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전자부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2, 3, 4, 5번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1번에 요 1번 채널에서 측정되는 전압과 전류, 각각의 채널대에 입력되는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요 좌측에 이 750와트급의 파워를 여기 2번 채널에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번 디스플레이를 표시를 하면은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부하를 작동을 시켜 볼 건데요. 전자부하마다 모드의 차이점은 있는데 우리는 전자부하를 거의 이 CC 기능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CC란 Constant Current의 약자인데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해주는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On/Off 버튼이 있어요. On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잠시 전류를 최하로 낮춰놓고 On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유닛 2가 부하로서 작동하게 되고요. 여기 전류를 늘리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출력하는 전류, 여기로는 입력하는 전류를 디스플레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계측기에 표시되는 지시값들이 조금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측정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비교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실험에서 한 가지 같이 보면 좋은 거는 지금 여기서 세팅을 해놓은 값은 5.98V인데 지금 1A가 흐르는 상태에서 여기 전압값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 이렇게 여기에 연결한 이러한 와이어에서 전압 강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자, 여기 전압을 찍어보면은 여기는 5.95V가 찍히는 반면에 이제 여기에 전압을 찍어보면은 5.68V로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전류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전압 강하는 당연히 더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요. 이 이야기가 뭐죠, 결국? 이러한 내가 사용한 와이어에서 전압 강하가 생긴다는 거고, 와이어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요 전류를 아주 많은 수치로 올리면은 점점점 전력 손실 값이 늘어나게 될 거고, 따라서 이런 와이어나 악어찍기에서도 열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레인지 버튼을 누르면은 전류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2A. 여기서 한 자, 여기 맥스 20A까지 올라가는 파워거든요. 한 10A로 한번 잠깐 맞춰 놓을게요. 10A 이 정도? 아, 한 9A로 할까요? 자, 여기서 다시 전압을 찍어 보면은 출력 전압은 지금 5.72V 정도 찍히는데 여기에 입력되는 전압은 3.325V로 굉장히 전압이 많이 낮아졌죠. 자, 이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요 여기 이런 전선에서도 열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건 제 손이고요. 제손 치우고 이런 연결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열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선은 전원선이라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여기서 전류를 더 증가시켜주면은 발열이 더 심해지겠죠. 자,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 마거 집게나 이런 케이블에서 열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멀티미터의 전류 한계가 10A라 이 멀티미터를 잠깐 치우고 전류를 더 한번 증가를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전류를 좀 더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15A, 요게 50A까지 내보내 주는데 얘는 맥스 20A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 없습니다. 자, 지금 한 18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대 보면은 자, 저기 바나나 케이블에서 벌써 60도에 가까운 열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커넥터 쪽에서 조금씩 열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케이블은 아까 35도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50도가 측정이 되고요. 제가 케이블을 만들어 보면은 좀 뜨끈뜨끈합니다. 제 손보다도 열이 많이 나죠? 뜨끈뜨끈해요. 내가 이렇게 대전류를 테스트할 때는 연결하는 케이블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 이 상태로 테스트 계속하면은 뭐 선이 타거나 이제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부하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부하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V아웃 커넥터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BNC 케이블로, BNC 커넥터로. 자, 요거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연결하면은 내가 전압파형을 찍을 것인지 전류파형을 찍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오실로스코프에 측정되는 값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전압, 이렇게 하면 전류, 전류를 키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형에 변화가 생기죠. 사실상 이거는 뭐 내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사용할 일이 조금 드물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은 전압을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빈번하게 있고요. 다른 채널에도 한번 동작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3번 채널에 연결을 하고 3번 채널도 키고 자, 전류를 쭉 올려줘 봅니다. 그리고 4번 채널 채널을 바꿨으니까 봐야겠죠? 네, 모든 채널이 잘 동작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이런 전자부하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 하나는 내가 이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다시 제거할 때 반드시 이 동작을 멈춘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파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스파크가 생기면은 이러한 단자나 아니면 내부 회로에 그 과전압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이 케이블을 뺐다가 연결했다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전자부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뭐 통신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몇 가지 뭐 계측기의 종류마다 좀 다른 기능들이 추가되는 전자부하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전자부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 CC모드에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기능들은 조금 특별한 사용 경우가 아니면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떤 그 빈번함이 조금 적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CC모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특히 대전류를 테스트하실 때에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이러한 케이블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커넥터나 단자대에서도 그만큼 전력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버텨줄 수 있는 두꺼운 단자대, 두꺼운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